감사원이 대구 문화방송이 최근 집중 보도한 방과후 학교 비리와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같은 지역의 중요 문화재의 보수 복원 공사를 자격 미달 업체들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임금과 관련해 최근 나오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등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후보들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경산과 영천, 청도의 단체장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방과후 학교 비리에 대해 감사원이 정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방과학교 운영을 면밀히 살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구문화방송이 고발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교재비 폭리 문제와 교장 등 교직원 가족의 업체 운영과 특혜 등 전반적인 비리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이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관리 프로그램 실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세부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에서 조속하게 단 한 건이라도 발본 세곤해서 비리가 현장에 없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방과후학교가 더 이상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공론의 현장에서 재검토하였으면. 대구시 교육청도 학교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비리를 막기 위해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친인척 관련 업체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체나 강사는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직영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 지역교육계 인사 30여 명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명기 지침을 폐기하고 전국교육위원회에 통지한 교과서 해설서 지침 취소와 과거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적대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이 평소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일지 몰라도 이 상인들은 예전만큼 대목을 못 보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강정가게. 갓 튀겨낸 쌀알을 뭉쳐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강정을 만들어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여섯 시간은 기다려야 강정을 받아갈 수 있었다는데 요즘은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손님이 많이 줄어섭니다.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아요. 올해 마이 많이. 건어물상 거리를 빼고는 대목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한산합니다. 많은 시장 상인들이 나빠진 경기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형마트로 손님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복 매장에서도 그런 푸념들이 쉽게 터져나옵니다. 옛날보다 영 많아지. 그런 시장이 많이 있고 그렇지. 실제로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아동 설빔 코너를 따로 마련해놓고 한복을 팔고 있습니다. 평소에 없던 즉석 강정 코너도 명절을 앞두고 반짝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떡국떡도 깔끔하게 포장된 것으로 대형마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단대목만을 기다리는 전통시장들. 편리함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에 밀려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길에 나서면 도로 사정이나 날씨처럼 꼭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럴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김건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7만 대. 지난해보다 6%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하루 전인 내일과 연휴 첫날인 모레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과 같이 대전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일간 친척을 찾아뵈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사정이나 눈이 오면은 가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걱정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도로공사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안동 간 상황이 알고 싶다면 대구 안동이라고 써서 1588-2504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0초 내에 답신이 날아옵니다. 고속도로 정보 문자 서비스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2G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나 충전소까지 거리나 가격을 알고 싶으면 석유공사 오피넷을 활용하면 되고 귀성 구간의 날씨는 기상청 날씨 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으로 검색하면 되고 휴일 당번 약국은 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식약처의 칼로리 코디 앱을 찾아보면 연휴 기간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도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영덕군 방파제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청둥오리 11마리와 지난 21일 고령에서 폐사한 청둥오리에 대해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구미와 칠곡 안동에서 폐사한 야생 조류는 현재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동 통제 초소를 12개 시군 23곳으로 늘리고 가금류 출하 등으로 이동할 시에는 사전 임상 검사를 하도록 검사 명령을 고시하는 한편 검사 뒤 이동 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보건공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할 때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중요 문화재를 자격 미달 업체들이 버젓이 공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월정교.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 유적을 정비한다며 월정교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완공 목표로 공사비만 42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맡은 주 시공업체가 문화재 보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에 등록된 업체는 해당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4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일부 기술자의 자격증만 빌려서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기술인 4명, 기능인 6명의 그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적발된 업체에서는 그 이들 기술인의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2,500만 원 상당의 그 대여비를 지불하고 이런 수법으로 문화재 보수 복원 공사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모두 3곳. 이들 업체가 공사한 곳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경주 월정교를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청도 운문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 6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단청 기술자 56살 김모 씨 등 기술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수리업을 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빌려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2차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런 사기 조짐이 많이 감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이준혁 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10통 중에 요즘은 5통이 전부 그런 제휴사나 뭐 보험회사들의 대출받아라는 전화, 카드사에게만 정보를 제공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휴사한테 넘어간 정보들이 다 유출돼가지고.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포항에서 2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2차 금융사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 통보에 이메일과 우편 방식만 사용하고 있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전자금융사기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개인정보 유출 단속에 나서는 등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또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법 대출이나 무단 카드 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범죄 이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경찰과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해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센터를 설치해 피해 확산에 맞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보다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항목이 무척 복잡합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등 일반 수당만 10개가 넘습니다. 통상임금은 이 중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 것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은 섬유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대구에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조차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다며 지침 폐기를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거죠. 복리후생적 성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기상여금까지 범위를 이제 더 넓혀서 대법원의 해석 자체를 굉장히 좁게 해버린 거죠. 또 단체 협약이 새로 체결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라고 표현해 최소 석 달 이상 소급분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기업에게만 유리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제 판결에는 바로 이 판결 이후에 합의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다음 임금 협상까지 전까지는 이제 기조되게 적용이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노동계는 일단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산 영천시장과 청도군수 예비 후보자들을 살펴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산 시민들은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장을 뽑게 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 보궐선거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전망입니다. 최영조 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1년 6개월의 임기는 짧았던 만큼 유권자들의 재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최 시장에게 720여 표 차로 졌던 황상조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경산에서 공직 생활을 해온 김찬진 전 경산시 행정지원국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7년째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영석 현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3선을 시도합니다. 이에 맞서 박철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새누리당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김 시장과 두 번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성희 중국 칭화대 한국캠퍼스 최고위 정책과정 원장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남희 민주당 영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역에서도 여당의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 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도군의 경우 이중근 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무소속 김하수 경북도의원이 청도군수 선거 네 번째 도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승율 청도농협조합장과 최근 소방방재청장을 지낸 이기환 씨, 김재근 계명문화대 교수가 출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북의 일당 독재를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강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 규모의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는 시군 단위로 과제를 발굴한 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상생, 청년 여성의 고질적인 실업 구조 개선 등 서민 생활 분야를 비롯해 지방 공기업 부채 감축 등 4대 분야의 20대 핵심 과제, 80대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8년 한국 패션센터 공연장을 예식업자에게 대관해주며 1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 패션센터 전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식업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건 시인했지만 현금 수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가 예식업자로부터 받은 이 돈의 사용처를 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경주지회는 월성원전에서 일하는 6개 용역업체의 조합원 128명이 오늘 오후 4시간 동안 경고파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경고파업 이후에도 교섭안이 나오지 않으면 설 연휴 이후에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화사 연불암 지봉수님 50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우림조경 주식회사 안문길 대표가 100만 원, 서부일동 성암산 해물탕 공경숙 대표 50만 원, 임고면 의용소방대 회원일동도 50만 원, 주식회사 대국산업 대표 백경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함정웅 이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리고 화물차를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염색공단에 피해를 입히고 이 돈을 자기 회사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썼다며 청구 금액의 대부분인 45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 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역의 모 노숙인 지원센터 소장 44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허위로 거리 노숙인 상담 관련 사업 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6,1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2주 동안 대구 북구 일대에서 10대 학생들을 위협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가의 외투와 휴대전화,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4살 김모 군 등 10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 판매점 문을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48살 윤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모 시장 상인 61살 조모 여인 등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75%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와 똑같이 0.5% 내리기로 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학생 한 명에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개명대도 0.06%만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금액은 학생 1인당 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호공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영남대는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들의 이런 인하나 동결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청사와 각 사업소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공개 채용이 상반기에 실시됩니다. 이번에 채용될 인원은 모두 9명으로 오는 4월 1일 원서 교부와 접수 기간을 거쳐 필기,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구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태권도나 레슬링 등의 유단자와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호 보안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은 면접시험에서 우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는 등 직제를 개편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범죄팀과 조직폭력팀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